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마취작용에 있어 통증을 줄이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해주는 시계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계꽃은 꽃잎과 꽃술 등의 모양이 마치 시계의 문자판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패션플라워와 시계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진 식물로 효능이 매우 뛰어나서 해외에서는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더위는 무척 강하지만 추위에 매우 약한 성질을 지닌 식물로 영하 3도까지만 버틸 수가 있고 겨울에는 실내로 옮겨 키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덩굴성 식물로 길이가 3~4m까지 자랄 수가 있고 열매는 멜론처럼 생겼으며 주스나 젤리 등의 음료나 식용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의약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고 독일에서 발간된 서적에는 노인의 간질 치료에 사용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먼저 맛은 쓰고 따뜻하며 열매는 식용하고 꽃과 잎 뿌리를 약재로 씁니다. 한방에서는 섣벌련이라 하여 통증을 줄이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약재로 쓰입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수족마비와 수족불수, 전신마비 근육통, 허리통증, 무릎통증, 잠이 안 올 때 불면증에 이용됩니다. 특히 시계꽃 카테콜 성분은 교감신경과 자율신경에 작용해서 마취와 진통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아스텍족들은 마취제로 관절염과 신경통에 쓰기도 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시계꽃 추출물의 경구투여는 뇌의 해마에서 신경 발생의 증가와 개선된 기억, 학습능력 및 뇌가 소성과 관련된 인자들의 발현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의 저항성을 나타냄을 확인하기도 했으며 수면유도와 뇌의 가소성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신경보호 효과와 함께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시계꽃은 금단 증상을 억제하고 항자극제와 항천십제, 최음제 및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최음제는 성욕감퇴나 발기불능에 사용하는 약물이고 남녀 생식기를 자극해서 그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한 처방으로 성적욕구를 자극합니다. 이때는 가을에 뿌리를 캐내어 건조시킨 후에 물에 달여 먹으면 강정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꽃에는 하르민성뿐이 환각과 정신감 응성을 일으켜 꽃향을 맡고 있으면 묵상상태와 경미한 쾌감을 유도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은 진실을 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해서 환자나 포로들에게 자백약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있을 때 취침 3~40분 전 꽃을 허브로 달여서 히드록시트립토판과 병용할 때 최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실험에서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를 대체하는 중요한 요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경성 긴장 완화와 수면보조제, 수면유도제, 공황장애 등으로 사용하는데 해외에서는 수십 년간 시계꽃을 줄곧 이용해왔습니다. 이때 꽃은 한 송이, 잎은 2~3g을 물에 달여 5에서 10분 정도 우려낸 다음 먹으면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가 있고 불안 증세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감정장애로 화가 많으신 분들이나 감정기복이 심해서 들쭉날쭉 하신 분들이 매일 한 잔씩 마시면 진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마취와 수면 효과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잠이 쏟아지게 되니 과다 복용은 삼가해야 합니다. 치료 사례로는 밀실공포증으로 심각한 불안과 불면증을 고통받은 사람이 시계꽃을 차가운 물 한 잔에 40방울 떨어뜨려 마셨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없이 MRI 검사를 받았는데 로라제팜 이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참고로 로라제팜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에 속하는 약물이고 뇌에서 신경흥분을 억제하여 불안 및 긴장을 감소시키는 약물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수험생의 딸을 가진 한 부모는 큰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시계꽃을 복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긴장이 풀어지면서 당황하지 않아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2주 동안 불안감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시계꽃을 복용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자신을 진정시켰다고 생각하고 불안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위장이 항상 불편하고 밥맛이 없는 심각한 불안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따뜻한 물에 30방울의 시계꽃 추출물을 복용해서 몇 시간 후에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남편과 형제 그리고 친구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하루에 시계꽃 추출물 1캡슐을 복용했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치료 사례가 줄을 잇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의외의 치료 사례자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계꽃 채취 시기는 여름부터 가을철에 채취해서 부위별에 따라 햇볕이나 그늘에 말려서 사용하고 신선품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계꽃은 파르민과 미량의 알카로이드계 독성작용이 있어 많이 먹으면 어지럼증과 정신착란, 환각구토 등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과 당뇨 및 고혈압 등의 어느 특정약을 계속 복용 중인 환자들은 주의를 하거나 복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